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숫자 정리 특강 하는 날인데, 아, 숫자가 본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에서 10문제 나옵니다. 8개. 네, 적어도 8개가 나와요. 가성비가 엄청 높은 특강이라서, 제가 여기서 따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오늘 이제 4시간 정도나 5시간 정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김포는 잘하니까, 공부 잘하잖아. 잘한다고 보고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 여유 있게 좀 할게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간식을 드린답니다. 간식 저기다 싸놨더라고요. 보니까 맛있는 간식을 드시고 중간에 이제 한번 간식 타임 갖고 요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러면 8문제 정도 최소 8문제 정도 맞죠. 8문제. 가성비가 엄청 높지. 4시간이나 5시간에서 8문제 맞히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저랑. 그리고 숫자가 작년도 제가 도정법 있는 건 싹 다 맞췄거든? 싹 다 맞췄으니까 올해도 이제 기대를 좀 해봐. 그래서 일단 도정법이 어렵잖아. 숫자만 다 맞히면 4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법도 마찬가지. 주택법도 숫자가 3개 정도는 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만 다 외우고 들어가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추거든. 숫자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선택을 하셨어. 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쭉 듣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때까지만 내가 기억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법 60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타작 한다 그럼 60점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8문제 중에서 6개, 7개는 다 맞춰야 돼. 사이드백으로는 다 맞춰야 돼. 그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막 전략. 그리고 요거는요 시험장 가서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장 가서 뭐 공법 전 범위를 다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타입만 갖고 들어가는 하나만 테마 하나만 갖고 들어가서 나는 숫자만 한번 싹 정리하고 시험 곧바로 보겠다. 그럼 기억이 나거든. 방금 전에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기억 얘는 딱 좋은 거예요. 단기 기억. 그동안 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책에도 갖고 오셨죠? 교재는 책에도. 책에도 없으신 분은 프린트 받으셨나? 프린트라도 돼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삭제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그 책에도 34쪽 가볼까? 34쪽. 34페이지. 자, 보시면 거기에 광역도시계에서 나오는 숫자 한번 보자. 자, 광역도시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딱 뭐 하나밖에 없네. 몇 년이지? 그러지, 3년. 이거 외웠잖아. 동그라미 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역계권을 지정을 했어요. 광역계권 지정하고 나서 3년 줍니다. 3년. 3년. 자, 3년 이내에 시, 도지사하고 시장으로서 두 명은 승인 신청 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가야 되죠? 국장. 오른쪽에 있는 국장. 자, 그 다음에 시장으로서는 도지사한테 가는 거 맞죠? 요 기간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몇 년? 3년. 근데 안 왔대. 그러면 수립권이 없어지는 거야. 둘 다 없어져. 그럼 수립을 이 위에 있는 자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이 수립을 해야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죠? 예. 여기서는 요 숫자를 바꾼단 말이에요. 숫자를. 다른 숫자로. 그럼 싸대기를 두 대 치고 와. 싸대기를. 자, 두 대 치고 오면 퍼펙트가 끝나는 거고. 제가 플러스에서 또 밑에 숫자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에서 숫자, 기초요사 할 때, 요 기초요사 정보체계 기억나시죠? 요거 나오면 몇 년 차자? 그럼, 이런 거 실수하면 큰일 나. 요거 숫자 바꿔, 여기도. 다른 거 안 바꿔. 광역도시계에서는 숫자가 기초요사 정보체계밖에 없거든요. 나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플러스인데, 자, 이 공청회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 거칠 때 하는 거지? 아니지, 개념이 잡혀야지.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는 주민하고 전문가에게 듣는 거 맞잖아.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게 수립할 때? 그렇지, 광역도시가 기본 계획만 들어가야 돼. 나머지 들어가면 싸대기죠. 그걸 한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광역 계획 건축할 때 한다면 싸대기 달려야 돼.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 두 군데만 나와야 돼. 두 군데. 나머지 나오면 싸대기 날려야 돼. 그럼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럼 개최하기 전에 14일 전에 알리는 거지. 1회 이상 공고하는 거지. 일반민한테 공청회 개최한다 이렇게 알리는 거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는데 요 숫자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죠. 예, 네, 됐고. 협의는 며칠 돼요? 30일인데 놔둬 그냥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행정처 내부니까 30일짜리. 근데 국계법은 협의가 다 30일이 맞아. 근데 도시혁신구역 있죠? 그것만 10일이야. 그것만 따로 적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 30일인데 30일짜리는 그럼 안 나오겠지 뭐. 그럼 이렇게 써놔도 돼. 도시혁신구역 이렇게 써놔도 돼. 혁신구역에서만 며칠 10일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럼 완벽하게 협의 자체는 다 끝난 거야. 국회법 전체가. 숫자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고열람, 마지막으로 하는 공고열람, 요거는 이제 확정되고 나서 하는 공고하고 열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광역도시에 대해서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승인권자가 도장 찍었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반국한테 알리는 거지. 의견 듣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서류를 보여주잖아. 이 보여주는 기간이 구성력이 없는 계획은 며칠? 30일. 그럼 요 30일 이상 열람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싸대기 날려야 됩니다. 맞나요? 그런 걸 지금 잡는 거야.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씩만 딸락딸락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본시험에서 이 공고열람을 국장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도지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싸대기 날려야 돼. 자 보세요. 만약에 국장이 승인했어. 승인했잖아 국장이. 자 그럼 승인하게 되면 국장이 공고열람 안 하죠. 누구한테 보내지? 시도지사한테 서류를 송부하지. 그럼 시도지사가 공고열람 한다는 뜻이야. 자 도지사도 마찬가지. 도지사가 공고열람 안 합니다. 자 누구한테 보내?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보내. 그럼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 맞죠? That's perfect. 완벽한 정리가 되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 이거 읽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정확히 전체적인 부분이랑 어우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한번 내려가 볼까? 자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적성평가랑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돼. 이거는 다른 계획에서 나오면 안 되고 광역도시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기본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야. 토지적성평가를 포함시켜라.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라.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이 두 가지를 주면서 얘네 생략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 숫자 외워야지. 몇 년? 5년. 그 별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숫자예요. 5년 이내 실시했다.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요. 자 5년 이내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재해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공청은 똑같죠? 네. 똑같아. 아까 배운 거랑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공청회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서 나온다. 생략할 수 없죠? 네. 협의 똑같고. 그냥 보고 넘어가 그냥. 자, 공고열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네. 구성력이 없는 계획은 며칠 이상만, 30일 이상만 열람하고, 이거 누가 합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여섯 명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만 딱 하는 과정으로 보시고요. 요거 별표해야지, 요거. 요 두 개가 별표지. 여기 별표하는 얘네 두 개가 매년 나와 시험에. 아까 광역도시에 수입할 때는 타당성도 안 하죠. 근데 무슨 계획부터는? 광역도시 밑에 있는 계획들은 다 해야 돼요. 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타당성도 다섯 글자니까 몇 년? 5년. 이건 다 외웠어 지금. 외웠으니까 확인 과정에서 이제 까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 수립이라고 해서 재량 이거 있죠. 매년 답으로 나오지 이거. 왜 이게 나오냐면 기본계획만 재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 다른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걸 막 섞어놓는단 말이야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얘는 기본계획이란 말이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몇 군데 지역이 있죠? 아니 두 군데지. 1, 2니까 두 군데지. 왜 세 군데야 또. 실망스러운데.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를 물어보면 세 가지 요건 그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요 숫자다. 그지? 10만 이하지. 그럼 8만 명 그럼 어때? 맞는 거지. 10만 이하니까. 맞죠?
10만 이하라고 하는 기준점을 낼 수도 있고, 그 기준점 범위 내에서 7만 명, 8만 명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야. 어쨌거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은 재량권에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수하면 큰일 나요. 두 번째는 여기 두 군데 동그라미 쳐볼게. 관할구역 전부. 이 일부 그러면 안 돼. 전부를 읽고 그 다음에 모두 이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면 크게. 나는 시험장 가서 두 개만 확인할 거야 그러면서. 전부 모두 있으면 동그라미. 전부 일부 있으면 싸다기. 그거지 뭐 간단하지 뭐. 이런 것들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단어를 찾아야 될지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볼 때 마지막 점검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두 군데 나오면 맞출 수 있지, 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려가 볼까?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숫자. 자, 이 주민의 이반제한이거든? 거기 지금 이번에 개정됐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100%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100% 나온다니까. 안 나오면 여러분 손에 장을 지질게, 내가. 여러분 손에 장을 지질게. 자, 뭐냐면, 요 제한 대상이 제일 중요하지. 작년도 한 번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작년은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점수 나오게 지금 줬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용산 기지입니다. 자, 산 어디 있지? 산. 이거 그대로 한 거야, 제가. 기지입니다. 입체복합고요. 이렇게. 자, 다섯 개예요. 그럼 주민은 관리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지, 그지? 그걸 먼저 물어봐. 위반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지문을 딱 띄워놓으면서 위반 제한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판단하셔야 돼. 이미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용산기지입니다.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엔 용도지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그동안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반시설 설치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요. 부담구역은 큰일 나. 부담구역은 이용파트인데 여기 왜 나오고 싸다기를 쳐야지, 그지? 도로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게 신설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입체복합구역. 자, 도시공계획서는 안 읽어도 돼. 그냥 입체복합구역 나오면 여기다 밑줄으면 돼. 요거 지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주민은 총 몇 가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그래야지. 다섯 가지만 용산기지입니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 외울 게 숫자거든요. 자, 주민이 이 다섯 가지 사항, 용산기지입니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하죠? 위반을 제한할 때 뭘 갖고 들어가지? 동의서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동의요건이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요 기반시설 요거 있지? 요거랑 5번에 있는 입체복합구역 있죠? 얘네만 5분의 4. 원래 얘는 입체복합구역은 원래 동의요건이 없었잖아.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5분의 4거든, 이거 5분의 4.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돼. 그거 다 수정해 놓으셨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거의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 원래.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이랑 입체복합구역 두 개가 5분의 4고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이거든요. 이 면적 속에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하고 나머지 다 통일. 하나씩 다 하지 말고 전부 다 제외시키는 거야. 요 밑에부터 다 아래까지 다. 자, 그럼 국공유지 면적 당연히 제외시켜야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숫자 계속 나오니까 볼게. 그러면 주민이 용산기지입니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했죠? 위반을 제한했죠? 그 위반권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반영해주겠다. 또 못한다.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며칠? 다 외웠잖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거? 4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 그럼 연장할 수 있잖아. 30일. 자, 연장할 수 있다.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비용이 나오죠? 그 위반을 하겠대요. 그 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부담시킬 수 있다. 거의 뭐 반사적으로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 지금은. 부담시켜야 한다면 안 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 체크. 바꾸는 문이 여기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기에 대해서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관리기로 내려가면 절차라고 써 있단 말이야. 여기 공청회 나오면 안 돼요. 맞나요? 네. 공청은 다 끝났어, 이제. 광역도시가 기본계획서 끝난 거야. 관리기로 넘어올 때는
관리기능 구속력이 있는 계기잖아요. 그냥 여기는 요 글자 써요.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해서 공람. 자, 여기서 공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아셔야 돼. 공고 플러스 열람이지.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이반권자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다 도로를 2차선 도로 설치하겠다고 이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거라고. 그 의견을 듣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열람할 때 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공람 기간인데 자, 서류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국회법은 전부 다 열람 기간. 여기 열람. 여기서 의견 듣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의견은 다 며칠 이상이야? 그리고 통일시켜. 14일 이상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야.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까 배운 그 30일 이상 열람하고 다른 거야. 아까 30일 이상 열람은 서류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문이 떠요. 여기는 뜨면은 그냥 며칠 이상 하시면 돼. 14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좀 하나 더 보너스로 제가 더 만들었다. 그지? 자, 만약에 아까 공천은 생략이 안 됐잖아. 근데 공람은 생략할 수 있나? 있죠. 하나가 떠올라야지. 이거 이 글자가 도시역 축소 많이 떠오를 필요 없어. 기본 유형이 떠올라야 돼. 기본 유형부터 다 싹 다 맞추는 거고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내용까지 우리가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놔둬도 돼요. 거의 여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방 의견 들어야 됩니다. 논점 없고 협의 똑같고요. 자, 고시하고 열람합니다. 여기 열람 또 나오지, 그지? 이게 열람이 서류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아까 광역도시나 기본기간 며칠? 30일. 여기는? 제한이 없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데 30일 이상만 보여주고 안 보여줘!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상시 열람이 되는 거야. 그 차이점. 자, 기억하시고. 아, 이거 잘 됐다, 이거. 이것도. 이거 왕별표 3개지, 뭐. 이거는. 효력 발생은 지금 끝났지, 그지? 아, 그럼 도시윤관리의 결정의 효력은 지역 노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 다음 날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이제 답을 찾으면 되고요. 타당성도 해야 되죠? 몇 년? 5년. 따라서 결론. 타당성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계획만 해야 되죠? 광역도시 밑에 있는 계획 두 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만 몇 년마다? 5년마다. 됐어. 자, 이것도 한번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시가 조정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래.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갑돌이 갖고 있는 땅을, 토지를, 자, 행정청이 뭘로 지정했냐면, 시가 조정으로 지정을 했어. 또는 수산자원 보호로 지정을 했다고. 그럼 지정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허가를 받아서 공사나 사업에 뭐 했죠? 그럼요, 착수하고 있었어요. 공사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럼 일반적인 기득권 보호는 착수만 하면 공사 계속할 수 있지. 근데 여기 두 군데는 안 된단 말이야. 신고하라고. 몇 월 이내? 요거 엊그저께 시험 봤네. 그지? 요거 3월 이내 신고. 요거 신고 별표. 요 두 개 숫자 맞아야 돼. 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시험장 가서. 신고만 확인하면 안 돼요. 기간도 맞아야 돼. 3개월 이내 3이 3개월 이내 신고했어. 그럼 신고한 다음부터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은 많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볼게. 자,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있나 없나? 없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결정권이 없다고 하셔야 돼. 대두시장 빼고 시장군수는 결정을 못하니까 지형도면 작성했어요. 그러면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뭐 해야 돼? 승인받는 게 맞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승인받아 안 받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이것만 별표. 요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아시죠? 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행정서 내보니까 여기도 승인기간은 30일이에요. 됐고.